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남디입니다. 오늘은 예수피를 힘입어 반주법을 들고 왔습니다. 세 가지 악기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요. 바로 보러 갈게요. 먼저 예수피를 힘입어 후렴을 피아노로 연주해 줍니다. 다음은 베이스로 저음역대를 채워줍니다. 그 위에 스트링을 넣어볼게요. 큰 선율들을 만들어서 시원시원하게 연주해줍니다. 넓은 음역대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충분히 채워줍니다. 이렇게 하면 예수피를 힘입어 예라머십 버전의 반주가 완성됩니다. 세 가지의 기본적인 악기들로 사운드를 채워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어렵지 않죠?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 반주법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반주 생활을 응원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빠이.